미국 시카고에서 100여 년 전에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다 타버려서 사람들이 비탄에 빠져 있을 때 한 가게에 이런 안내문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가게가 이번에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아직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정상 영업을 합니다. 가장 번화한 도시들이 바이러스에 무너지는 시대.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의 도시에서 그 비전을 찾아볼까 합니다. 감염병과 함께한 도시의 흥망성쇠, 도시와 감염병 이야기, 청운대학교 총장 이유종 교수께 정해봅니다. 반갑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때라고 하는데요. 도시 계획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예. 도시는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도시 계획에 크게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감염병이 도시 계획에 영향을 끼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가 그걸 한번 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할지 하는 걸 한번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교수님과 함께 과거의 도시로 떠나볼까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대학에서 30년 이상 도시계획을 가르쳐 왔습니다. 도시계획을 연구하고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도시계획이 도시의 감염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도시와 감염병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화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도시란 무엇일까요? 도시는 시민들이 모여서 사는 공간이죠. 그래서 보통 도시는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도시는 인간의 삶터요, 일터요, 놀이터요, 쉼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원활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게 되는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민들의 안녕질서와 또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도시계획법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복리라고 하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도시계획학자 스튜어트 샤핀이라는 사람은 이 공공복리의 최우선적인 요소로서 건강과 안전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의 도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특히 감염병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도시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사실은 인류의 문명과 함께 싹텄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취락이라고 불렀죠. 영어로 하면 빌리지인데 이 취락에서 살던 사람들이 직업이 분화되고 인구가 밀집되면서 도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문명의 발상지, 뭐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또는 중국의 황하강 유역이라든지 인도의 인더스강, 갠지스강 유역 이런 데서 이제 도시들이 최초의 도시들이 탄생했죠. 그러나 오늘날 같이 이러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하는 번성했던 도시는 사실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폴리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도시를 말하는 뜻이죠. 처음에는 그리스 시대의 도시 국가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이제 도시 하나가 다 국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죠.
그때 가장 번성했던 도시는 아테네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페리클레스 역시도 그 아테네를 가장 번성시킨 사람 중에 하나인데, 페르시아 전쟁에 누구나 패할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승리를 이끈 전몰자들, 전쟁에 죽은 영웅들 앞에서 큰 연설을 하죠. 그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이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왕이나 신을 모시던 이런 국가체제에서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체제를 만들겠다라고 페리클레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 아테네가 아주 번성하게 되면 도시에서는 식량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또는 위생 문제가 도시에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밀집되게 되면 그만큼 위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도 식민 도시라고 해서 이러한 그 신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던 인구들을 분산시켜서 신도시에다 건설하는 거죠. 그걸 이제 네오폴리스라고 하는데, 자형 도시계획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다무스라는 도시계획가가 이 그리스의 식민도시들을 많이 건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밀레투스라는 도시인데, 이 밀레투스라는 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살던 도시입니다. 물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도시는 아주 고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급배수 시설이 아주 잘 돼 있는 이런 도시였어요. 그러나 이때 사실은 아테네에 감염병이 돌았어요. 그 감염병은 나중에 장티푸스라는 병으로 밝혀졌는데, 이 페리클레스 자신도 이 감염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테네가 몰락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도시 계획은 이제 중세라는 시대로 넘어가는데, 중세 시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십자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8차에 걸쳐서 약 200년에 걸쳐서 중세를 휩쓸었던 전쟁인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굉장히 피폐하고 위생상태가 엉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중세에 또 감염병이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340년대에 유럽에는 페스트라는 감염병이 돕니다. 이 페스트로 사망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사망한 인구는 약 2,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통계자료를 크게 잡는 분들은 6천만 명까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인구의 전체가 다 죽는 그런 숫자가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 페스트를 옮기는 균은 쥐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 이렇게 판별이 돼가지고, 쥐라는 동물이 굉장히 억울하게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동물이 됐죠. 어쨌든 이러한 중세를 지나면서 르네상스라는 시기가 옵니다. 유럽에는 르네상스라는 말의 뜻은 부활 또는 재생이란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활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찬란했던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를 재생하자, 부활시키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뉴턴이라든지 갈릴레오라든지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이런 과학자들이 과학의 규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류는 그전까지의 미지의 세계에서 과학에 의존해서 인간 생활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의 보통 3대 발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그 3대 발명이 뭔지 아시나요? 인쇄술 이 좀 발달하지 않았나요, 그때? 맞습니다. 바로 3대 발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종이의 발명이었는데, 그 종이를 발명함으로 해서 책을 만들 수 있었고, 이 책이 과학기술을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또 이것이 지도를 만들 수 있게 해서 여행을 가능하게 했어요. 또 다른 하나의 발명은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만들어지니까 중세시대까지는 배 타고
바다에서 멀리 나가면 저기 절벽이 있어서 떨어져 죽는 줄 알았는데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고 했죠. 그러면서 지구가 도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나침판을 가지고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여행이 가능해졌고 마지막 하나는 화약의 발명입니다. 그런데 이 화약은 뭐를 가능하게 했냐면 대포를 가능하게 했어요. 대포를 만들게 됐습니다. 대포는 무엇을 뜻하냐면 원거리 전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중세까지만 해도 전부 전투는 붙어서 싸우는 전투였죠. 칼을 쓰거나 창을 쓰거나 이런 전투였는데 이제는 대포를 통해서 전투를 하게 되니까 도시에서는 뭐가 필요 없어졌냐면 성벽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그 성벽을 뚫으려고 성벽을 방어용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뚫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대포가 발명되면서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는 개방형 도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찬란한 문명을 꿈꾸면서 새로운 도시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로마가 쇠퇴하니까 유럽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가 상업적으로는 밀라노라는 도시였고 또 학문적으로는 피렌체라는 도시가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피렌체라는 도시에 메디치가 해서 이런 예술가나 학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학문의 전당을 만들었는데 그 학문의 전당 출신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예술가이기도 하고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그린 예술가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사람은 발명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비행기도 발명하려고 하고 또 동시에 이 사람은 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해부를 해서 해부도를 그리기도 했죠.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도시계획에도 역시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저렇게 그 코덱스라고 해서 그 자기의 연구 기록을 저렇게 책으로 이렇게 남겼는데 수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 당시 밀라노가 도시가 번성하니까 인구가 몰려드니까 이 밀라노 주변을 숲으로 묶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몰려들지 않게 그리고 도시가 더 이상 횡적으로 팽창하지 않도록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린벨트라는 개념을 이때 16세기에 이미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인구가 도시로 몰려드니까 집이 많이 필요하죠. 주택이나 공공건축물이 필요하게 되니까 건설업이 많이 성행을 했어요. 근데 건설업자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서는 환경을 다 나쁘게 만들어 놓고는 이 건설업자들의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심지어는 목조 이동주택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은 목조 이동주택을 타고 다니면서 여기서 건설 현장이 끝나면 거기다 다 이런 걸 버려두고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또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굉장히 천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도 원래 이제 자연 발생적인 도시들 뭐 피렌체라든지 밀라노라든지 이런 도시는 커지는 거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때도 아이디얼 시티다 이상 도시다 그래가지고 신도시를 이렇게 건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도시 안들이 실현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실현된 예가 지금의 베니스 옆에 있는 도시인데 위성 도시죠. 일종의 신도시인데 팔마 노바라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저렇게 도시의 중심에 광장을 두고 그 주변에 주택을 건설하고 그 주변에는 성벽을 쌓는 이런 도시의 형태를 갖고 있었죠.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고 이제 산업혁명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의 사회는 우리가 산업화 사회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왜? 산업혁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혁명과 그 이전까지의 도시는 사실 굉장히 크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코로나19가 나타나니까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코로나19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업혁명은 인류 역사에 또 도시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엘빈 토플러라는 이런 학자들은 산업혁명을 인류 문명에 닥친 제2의 물결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제3의 물결이라는 책 속에서. 근데 이 산업혁명 시기에도 이러한 그 감염병 문제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때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동력을 사용하게 되죠. 동력을 사용하니까 농촌에서는 일손이 남아도는 거예요. 근데 도시에서는 이제 공장이 가공되기 시작,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최초의 공장들은 대개 방적 공장이었어요. 그때는 옷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방적 공장들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시골에, 농촌에 있는 인구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농향도 현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에서 산업화를 겪은 도시들은 다 이런 현상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무작정 상경이다. 그래서 시골에 살던 그 젊은 처녀들이나 총각들이 전부 도시로 와서 도시에서 아주 열악한 뭐 우리가 예를 든다면 구로공단 같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그랬었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근데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도 똑같았습니다. 노동 현장은 매우 열악했고요. 또 도시로 인구들이 몰려드는데 그들이 살 집이 없어요. 주거할 집이 없다 보니까 주택 부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판잣집 같은 불량 주택 주거지를 막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불량 주택 주거지의 위생 상태가 어땠겠어요? 열악했겠죠? 그리고 동시에 또 뭐가 일어났냐? 도심에서는 교통 문제가 일어납니다.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그 이전에는 직주가 근접했었어요. 또는 직주가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가 동일한 곳에 있어서 일어났는데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직장이 생기면서 직주 분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통근 통학이 생기고 교통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공장에서는 원자재가 필요하니까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 그냥 도시를 꽉 채우는 거죠. 아, 이때는 사실 초기에는 차량도 없었습니다. 이때는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니까 저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전부 마차를 타고 이 교통이 아주 마비되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자동차에서 뿜는 매연, 그리고 도시에 있어서의 환경 오염, 공장에서 뿜는 매연,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 매우 나빠집니다. 이렇게 도시가 과밀화되고 도시로 인류가 몰려드니까 이 1800년대도 도시의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영국의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의 주택에는 화장실이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그 길바닥에는 소위 말해서 배설물, 인간의 배설물과 동물의 배설물들이 막 개 같은 동물의 배설물들이 막 늘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엉망이죠.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1800년대 후반에 클로드 모네라는 사람이 그린 아주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파라솔을 든 여인. 근데 저 파라솔의 기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파라솔의 기원은 사실은 뭐였냐면 파리 시내에 그때 가옥이 되게 불량주택 가옥들이 한 5층 정도 됐는데 고층에서 살수록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1층에는 집주인이 보통 부자가 살고 세를 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강 같은 걸 썼는데 이거를 갖다 치우기가 싫으니까 5층에서 바깥에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나가던 아름다운 여인들의 몸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산을 받치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것을 아주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서 지금의 파라솔이 이렇게 아름다운 파라솔이 된 거고 저기 저 뾰족구도 있죠. 우리가 하이힐이라고 하는 거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파리 시내에 하도 배설물이 많고 이러니까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구두바닥에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구두가 그때 탄생하기 시작했다. 근데 저게 또 여자들의 패션의 아주 아이콘이 되고 말았죠. 또 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수도 그 당시 배설물이 막 몸에 튀기도 하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짙은 향수를 뿌리던 것이 오늘날의 향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느낀 에드윈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법률가였는데 이 사람이 영국 노동인구의 위생 상태에 관한 보고서라는 책자를 냅니다. 이건 왕실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를 내고 영국의 위생 상태가 이렇게 나빠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걸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따라서
1948년에 영국의 공중위생법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Public Health Act라는 건데 이 공중위생법이 사실 나중에 도시계획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현대적 개념의 도시계획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그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감염병입니다. 영국에도 이때 감염병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감염병은 사실은 콜레라였어요. 또 이제 또 다른 종류의 감염병이죠. 그 당시의 모습을 보시면은 콜레라 환자들이 저렇게 영국의 병원마다 해서 소위 말하는 그 병실이 모자라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지는 이런 그 사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가 영국의 런던에서 막 퍼지니까 그때만 해도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콜레라가 왜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그 감염병이 나타난 곳을 저렇게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지도에다 표시를 해봤어요. 지도에다 표시를 해보니까 동일한 상수원, 동일한 펌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감염이 되더라 하는 걸 밝혀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 감염병을 잡기 위해서는 펌프를 폐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믿질 않았죠. 그때만 해도. 그런데 과감하게 저 당시에 상수도 펌프가 만들어진 모양이 저렇게 생겼는데 이 상수도를 폐쇄한 걸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콜레라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맞다 해서 결국은 도시의 상수원 보호가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거지역과 분리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감염병을 통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영국은 대대적인 하수도 정비를 합니다. 상하수도 정비를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런던에는 하수도가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파리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폴레옹 1세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폴레옹 3세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 한 것 중에 아주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리 개조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 개조 계획은 뭐냐면 파리 시내를 거의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도시로 파리를 개선해보자 하는 운동이었어요.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피사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그 파리 개조 계획이 끝난 후에 그 파리 시내의 광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때는 자동차가 없었을 시절이죠. 그런데 거기에 마차들이 지나다니는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너무 넓어요, 길이. 뭐 어찌 보면 쓸데없이 넓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날 산업화 이후의 사회에서는 그 파리의 넓은 길들이 다 자동차를 위해서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나폴레옹 3세는 당시 파리 시장이었던 조르주 웨젠 오스만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파리 개조 계획을 하게 합니다.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는 야, 파리를 바로크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도시 경관으로 만들어라. 예, 바로크라고 하면은 사실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 때 그 건축 스타일을 이제 바로크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만들고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라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파리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막 화장실도 없고 하니까 이러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양질의 주택을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제공해라 하는 거였고 세 번째가 뭐였냐 하면 바로 영국의 런던처럼 훌륭한 하수시설을 만들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파리는 그때 대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을 또 이 웨젠 오스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 정비했던 하수구가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까딱이 없는 겁니다. 혹시 뮤지컬 레미제라블 보셨나요? 아니면 영화 레미제라블 보셨나요? 네. 거기에 보면은 장발장이 그 자기의 양아들 같은 메리우스라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숨어듭니다. 어디로 숨어들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바로 파리 개조 계획 때 만들어져 있던 하수구로 숨어드는 겁니다.
그 하수구가 엄청나게 규모가 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그 알랑들롱, 뭐 장가방, 또는 뭐 장폴 벨몬드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 그 암흑가의 두 사람, 뭐 형사 이런 그 파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그 형사들이 범인을 쫓을 때 대개 범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그 하수구에서 철벅철벅철벅 물튀기면서 도망가면은 그 쫓아가고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웨센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파리 개조계획의 결과다 하는 거고, 우리는 보통 지상만을 보기 때문에 파리가 아름다운 도시고 파리가 세계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도시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술의 도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1853년부터 1870년까지 약 17년에 걸쳐서 파리 개조계획을 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산업화 시대에는 이러한 도시로 인구가 몰려드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겠죠. 특히 도시계획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 중에 하나가, 이건 물론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바로 여기 계신 할아버지 에베네저 하워드라는 사람이 전원도시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전원도시.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Garden Cities of Tomorrow, 내일의 전원도시라는 책을 쓰고, 영국의 런던이 인구가 과밀해지니까 이 인구를 분산시켜야 되겠다, 전원도시로. 이러한 이론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두 개의 전원도시를 자기가 직접 만듭니다. 전원도시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전원도시를 건설합니다. 제1의 전원도시는 레치워스라는 도시였고 제2의 전원도시는 웰윈이라는 도시였어요. 여기 보이는 다이아그램이 이제 그 에버네저 하워드가 했던 그 전원도시 이론의 다이아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른 하나는 이 르꼬르비주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르꼬르비주에는 원래는 스위스 태생인데 이 사람은 불란서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르꼬르비주에는 이 사람의 별명이었어요. 원래 르꼬르비주에는 불어로 까마귀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까마귀가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까마귀를 보시면은 뭐 여성분이 이렇게 핸드백 안에 이렇게 뭐가 있으면 핸드백까지 열고 이렇게 뭐 그걸 꺼내갈 정도로 까마귀가 이렇게 영특하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굉장히 영특했대요. 그래서 별명을 꼬르비제라고 까마귀라고 불렀더니 자기 이름으로 써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한 창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의 런던의 인구가 200만 넘고 300만, 400만 방 늘어나니까 야 이거 과밀이 문제다 해서 분산시키자고 아까 에베네저 하워드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거꾸로 인구 300만의 도시계획안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지금 다른 도시는 200만이 넘어가고 거대 도시가 돼서 지금 문제가 생긴다 막 이러는데 거꾸로 이 사람은 300만의 도시를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 모형인데요. 이 사람은 도시 중심에다가 60층짜리 빌딩을 24개를 만들어서 오피스를 만들고 주변에는 8층 내지 5층짜리 아파트로 주거를 배치하는 이런 안을 만듭니다. 근데 이 안은 사실 실현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걸 실현되지 못한 것은 그 불란서 정부가 이 아름다운 파리를 더 이상 손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파리의 그 북부 지역에다가 이걸 실현하려고 했는데 실현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뜻을 정리를 해서 빛나는 도시라는 걸로 책으로 정리를 해서 출판을 했는데 이 빛나는 도시의 개념은 현대 도시하고 근데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거였어요. 뭐냐?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고 있고 인간의 본성은 자꾸만 이렇게 도시로 집중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살려주되 그 대신 도시에 오픈 스페이스를 많이 만들자. 공지를 많이 만들어서 도시를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주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도시의 개념하고는 이게 또 맞는 부분이 있죠. 이 사람이 주장한 거는 컴팩트 도시였어요. 도시로 집중시켜서 이 집중된 곳을 쾌적하게 만들어주자 하는 게 주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20세기 말에 21세기를 대비하면서 소위 말하는 도시계획에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뉴 어바니즘 운동이다 이렇게 하는데 뉴 어바니즘 운동
그 뉴 어바니즘 운동의 뿌리가 된 게 이제 이 루꼴 위즈에다 하고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대도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메트로폴리스, 메가로폴리스라고 하는 대도시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면은 어떤 이유로 멸망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텐데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연재해 아닐까요? 지진, 이상기온 이런 것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학자들은 지구가 멸망하는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개 한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아, 물론 다른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대개 첫 번째는 우주 충돌설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운석이 날아와서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아, 이런. 두 번째는 이제 핵전쟁의 위협입니다. 핵전쟁, 인류가 우매해가지고 잘못해서 진짜 어떤 미친 폭군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핵전쟁의 단추를 눌러버리면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이 두 개의 시나리오는 뭐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 환경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지구가 오늘날보다 평균 기온이 더 올라가게 되면 지구가 멸망하게 될지 모른다. 인류가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문제에는 아주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보통 얘기하는 것이 대개 미래학자들이 다 예견하는 게 바로 뭐냐면 팬데믹입니다. 바로 감염병 사태예요. 이 감염병이 유행하게 되면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대처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1700년대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패스트가 아주 창궐을 했습니다. 1800년대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콜레라가 또 전 세계를 뒤엎었어요. 그러다가 1900년대 와서는 1918년에 여러분들 스페인 플루라고 하는 스페인 독감이 또 수많은 1차 대전에서 전사한 사람만큼의 인구를 감염시켜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실 1918년에서 2020년에 오기까지에는 또 다른 감염병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지 조류 독감이라든지 무시무시한 감염병들이 그 유전자, 바이러스가 유전자를 변형시키면서 인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100년 주기로 이러한 팬데믹이 강하게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도시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달라지면 도시계획도 달라져야 되겠죠.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나 뭐 모든 나라가 추구했던 것이 글로벌리제이션, 그런 말, 글로벌화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앞으로는 글로벌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 인종 간의 교류 같은 게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국가들 간에는 자국 보호주의가 생겨서 이제 자국 우선주의,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미국이 전 세계에 저거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고 그동안 표명을 했었는데 트럼프는 너 그거 아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다 말이야. 미국이 우선이다. 이런 정책을 내세우듯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글로벌화, 세계화보다는 이제 로컬리제이션, 지역화가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화는 뭐냐? 그거는 지역의 특성이 살아있어야 되고 감성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지역화가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코로나 사태에서 참 희한한 일을 우리가 하나 목격을 합니다. 뭐냐? 코로나가 미국에서 굉장히 번성했는데 그 번성한 도시가 어디냐면 뉴욕입니다. 아시잖아요? 뉴욕이 지금 1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몇십만 명이 지금 사망을 하는 이런 사태가 됐죠. 또 미국의 2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2대인지 3대인지 할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인구 밀도가 뉴욕에 못지않게 높은데도 코로나 환자가 거의 없어요. 왜일까요? 대중교통이 뉴욕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지하철은 굉장히 발달돼 있고
지상에 자동차가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동차는 부자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거기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파킹 한번 하려면 한 시간에 뭐 몇만 원씩 줘야 되니까 감히 생각을 못하죠. 근데 로스앤젤레스는 불행하게도 대중교통이 발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로스앤젤레스는 대중교통이 나빠서 좋은 도시가 아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감염병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것이 더 좋은 일일 수 있었다. 이거는 참 굉장히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 모순적인 이런 현상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미래의 도시에서는 이제 어찌 보면은 대중교통수단보다는 개인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자율주행차나 이런 거에서 mass transportation이 personal mobility로 대체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밀집 주거. 이제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싫어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밀도로 개발을 할 것이고 옥외 공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이런 옥외 공간 같은 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비대면, 비접촉, 우리가 언택트라고 그러죠. 이러한 것이 새로운 노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생활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우선 재택근무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거에는 직주가, 중세시대까지는 직주가 근접해 있었는데 산업화 시대가 오면서 직주가 분리됐죠. 그래서 통근이 생기고 교통마비가 생겼는데 이제는 재택근무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직장과 주거가 동일한 곳에서 일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형태도 굉장히 바뀔 겁니다.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새로 등장하는 대학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네르바 대학이다, 미네르바 스쿨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미네르바 스쿨인데요. 캠퍼스나 강의실이 없는 대신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과목당 수강생이 20여 명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앉아있기만 할 수 없어요. 학생들의 발언 빈도는 색깔로 표시되고 화면을 칠판처럼 쓸 수도 있죠. 발표 내용과 과제, 조별 활동 등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요. 이런 기록을 토대로 학생들은 1대1 피드백을 받고 성적 후에는 어떤 면이 어떻게 좋아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남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완전히 다른, 지금까지와 다른 체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이제는 교사, 교지 이런 것이 필요 없다.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원격 교육이 이제 발달하게 될 거다.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이거를 앞당기게 됐어요. 그동안은 원격 교육을 하라 하고 뭐 K-MOOC라고 해서 Massive Open Online Course라는 건데 이게 이제 MOOC 교육, 원격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들어가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걸 하라고 해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학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 교수들은 다 바빠요. 동영상 만들고 촬영하고 뭐 줌이라는 기술 써서 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세미나 같은 것도 우리 제가 속해 있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교에서 감염병이 생기자마자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웹비나를 했습니다. 웹비나라는 것은 웹을 사용한 세미나를 웹비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는 가속화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히 IoT라든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I, Artificial Intelligence죠. 인공지능, 그다음에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발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드론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전히 우리가 발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이 책은 1949년에 쓰여진 책인데 1984라는 책입니다. 1984.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1984년의 시대에는 빅 브라더가 나타나서 뭔가 모를 그 독재자가 나타나서 이거는 디지털 독재자입니다. 독재자가 나타나서 개인의 신상, 개인의 이동 동선, 개인의 사상까지를 다 파악해갖고 그거를 통제하는 독재 사회가 올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책이었죠. 이 책은 물론 1984년에 이루어지진 않았고 그런 세계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경각심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앞으로 이런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디지털 디바이스라고 그러죠. 디지털 격차가 이제 더 심해질 겁니다.
컴퓨터를 잘 쓰고 이런 AI를 잘 운영하는 사람과 저처럼 이렇게 늙어가지고 컴퓨터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디지털 격차가 생기면 결국은 이게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빈부 격차하고도 또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주 하이 테크놀로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잘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업의 문제에 대두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의 초기에 러다이트 운동처럼 여기 후기 산업사회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러한 그 실업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누가 어디 갔는지 이제 다 위치 추적이 다 되지 않습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잘못하면 없어지는 사회가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개인이 다 통제받는 사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또 방지하면서 이 아테네 시대, 그리스 시대의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것처럼 디지털 시대에도 이러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데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법적, 제도적 정치를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스, 로마, 중세 시대부터 산업혁명, 뭐 현대 도시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도시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계속 진화하고 또 달라진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도시는 사실 생명체로 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생태학이라는 게 발달하면서 도시를 생명체로 바라보는 그 관점, 연구 관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는 인간이랑 똑같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한 도시가 됐다가 심지어는 폐허 도시가 돼서 사라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죠. 네. 자, 교수님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세기 공동체 여러분께서 질문을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서희재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도시는 어떤 곳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도시에서라도 이상적인 도시를 찾아보신다면 어떤 곳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거 궁금했습니다. 전문가가 봤을 때 아, 이 도시는 정말 으뜸이다 라고 꼽을 수 있는 도시가 어디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도시가 딱히 이상 도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중세 말에 토마스 모아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처음 써서 이상 도시를 꿈꾸기도 했죠. 네. 그리고 오늘날도 또 에코토피아라는 이런 걸 해서 에콜로지, 즉 생태학적으로 볼 때 이상 도시를 제시한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상도시는 지금 살고 있는 데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게 더 이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도시의 이 장점은 꼭 서울에 좀 적용하고 싶다 이런 거 있을까요? 과거 시대에 아주 형편없는 도시예요. 이 도시는 브라질의 꾸리찌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주 세계에서 환경적으로 잘 사는 도시라 해서 그 UN에서도 그 지정을 하고 했는데 그 도시는 굉장히 빈민들이 많고 이런 도시인데 그 도시를 완전히 환경도시로 만들었어요. 그 시장이 자이머 레르레라는 시장이 만들었는데 저도 뭐 거기를 갔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땅 위에 지하철이라고 해서 지하철이 땅속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땅속에다 건설을 하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에 버스가 전용 차선으로 달리는 서울시도 지금 그거 하고 있죠? 네. 사실 그건 꾸리찌바에서 어떻게 보면 차용해온 수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서 또 나무 심기 운동이라든지 과거의 환경을 파괴했던 채석장을 아름다운 오페라 하우스로 만든다든지 또 워낙 쓰레기가 많고 더러운 곳이니까 네. 주민들한테 그리고 못 사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주민들한테 쓰레기를 주워오면은 불쌍한 학생들한테는 공책도 나눠주고 책도 나눠주고 학용품도 주고 또 가난한 사람한테는 채소도 주고 이런 정책을 쓰므로 해서 도시를 환경적으로 좋게 만드는데 아주 애쓴 도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브라질의 꾸리찌바라는 도시인데 한번 기회 있으면 가보시죠. 네, 네. 궁금하네요 정말. 네. 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네, 이번에는 김동환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동양에서는 특히 중국이나 한국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궁궐이나 좋은 건물들이 들어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도시의 랜드마크를 지을 때 가장 우선시 됐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건축물들을 봐도 아 정말 풍수지리를 잘 따졌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요. 네, 서양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도시를 과거에 만들 때도 사실은 중국의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주나라 시대 때부터 주례 고공기라고 해서 도시를 만들 때 도시계획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 전조, 후시, 좌묘, 우사라고 해서 궁궐을 가운데 두고 시장을 뒤에 두고 오른쪽엔 사직을 두고 왼쪽엔 종묘를 둔다. 이런 원칙이 있어서 이러한 원칙이 우리나라 고려시대 말에 풍수지리설과 같이 합쳐져서 우리는 배산, 임수의 네. 이런 지형을 좋아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위치에 등 뒤에 두고 동원 이런 관청을 만드는 게 이제 예인데 유럽의 경우를 보면 과거에도 유럽도 그런 비슷한 인류가 사는 데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유럽에는 신전이라는 게 항상 있었습니다. 네. 고대 도시를 보면 네. 아까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어느 도시에 가도 신전이 있고 해서 네. 배후에는 신전을 두는 것을 그때도 중요시했고 특히 유럽의 경우는 우리나라나 동양의 도시들하고 조금 다른데 광장이 있었어요. 도시에. 그래서 아고라라고 그리스 시대에는 그걸 아고라라고 불렀고 네. 로마 시대에는 포럼이라고 불렀죠. 그 시민 광장에 있어서 거기서 민주주의가 싹 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광장은 처음에는 시장이었죠. 네. 물물 교환을 하는 시장이었습니다만 이게 정치 집회가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광장의 기능을 가지게 돼서 아마 서양의 도시에서는 광장을 도시 중심에 항상 광장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또 지금의 도시가 어떻게 변화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을 걷다가 돌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그걸 걸림돌이라 보지만 또 어떤 이는 그걸 디딤돌로 봅니다. 오늘 하루 좀 방해하는 불편한 일이 있으셨나요? 어쩌면 그 일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디딤돌 같은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We never lie and we don't tell tales. We bite our tongues and our fingernails. We fall in love and we don't fall out. Maybe we speak too soon. Here's you and me, and in between we draw. Scratch up.